독립영화관은 오늘부터 2주간 서울 독립영화제 화제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독립영화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 마리아 바른 마리지를 준비했습니다.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연입니다. 진정성 실천편을 연출한 최하나입니다. 그 마리아 마르마리지는 6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양한 또 제약 조건을 저희가 감독님들한테 드렸잖아요. 네. 저한테 제일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그 일련의 남성혐오 논란이었고,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코미디로 풀어보고 싶다. 그리고 이게 또 대화 씬으로만 이루어진 영화고 말장난을 하기에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거를 우리가 그때는 웃어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영화로 만들어서 웃어넘기는 그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, 다른 데서 못 느꼈던 어떤 거를 느끼고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는?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 영화는 어땠어?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요, 어떤 에피소드가 여러분한테 가장 오래 남으셨는지 한번 곱씹어보면서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